자, 계속해서 컨트롤 속성 지정의 출제 유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2.accdb 파일 열었어요. 지역 매출 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그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 우리가 폼 보기를 통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요. 미리 보기 화면 그림을 보면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레코드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은 단일 레코드 하나만 나타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그 폼에 대해서 폼 여기 지금 폼 선택기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폼에 대한 속성 시트 형태인 거죠. 그래서 폼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의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TXT 판매 수량, 지금 이렇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네요. TXT 판매 수량,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 수량, 매출액, 순매출액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TXT 판매 수량 컨트롤을 선택하고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는 것이 바운드 시키시오라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수량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TXT 매출액 선택한 다음에 매출액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TXT 순매출액 선택한 다음에 순매출액 필드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쪽으로 가면 TXT 판매 횟수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해서 찾아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 판매 횟수 컨트롤에는 매출 횟수 매출의 횟수,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레코드의 개수라는 것은 테이블의 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폼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지역 코드에 따라서 뭐 지역명에 따라서 상품명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레코드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내려보면 59개의 레코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레코드의 개수가 판매의 횟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출 현황이니까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코드 개수를 구할 때는 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count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별 애스트리스크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것은 뭡니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별 대신에 직접 필드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필드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이때 유의를 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필드 이름을 여기 지정해 주게 되면 null 값이라는 것은 비어 있는 필드, 공백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필드는 제외하고 개수를 헤아려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카운트 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 네 번째 폼 바닥글에 보면 TXT 매출액 합계 얘죠. 그 다음에 순매출액 합계 얘죠. 이두 개입니다. 이 컨트롤에는 각각 매출액과 순매출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그다음에 통화 형식으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합계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sum 함수. 야, 이런 것들은 다 엑셀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엑셀에서 average라는 함수가 있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average가 avg, avg, avg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는 지금 txt 매출액 합계라는 곳이니까 문제에서 지시하기를 txt 매출액 합계에는 매출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라. 자, 폼 바닥글에 이렇게 적어주면 전체의 합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none sum. 자, 우리 물론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필드 이름을 할 때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 매출액 필드의 합계. 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고요. 형식도 통화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txt 순매출액 합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을 확대, 취소, 축소 누른 다음에 역시 얘도 sum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none sum. 그 다음에 얘는 순매출액이라는 필드죠. 그 필드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출액 이렇게 정확하게 필드 이름을 적어주고요. 확인해주고 얘도 형식을 통화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탭 순서를 지정할 때는 폼 선택기 위에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이죠. 탭 순서 누른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지역 코드 얘를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보기에 있는 순서대로 해주는 것이죠. 지역명,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txt 판매 수량, 그죠? 그 다음에 txt 매출액, txt 순매출액, txt 수익률. 지역 코드만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탭 순서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txt 수익률 컨트롤에는 자,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 자, 우선, txt 수익률이라는 얘죠? 예. 얘인데요. 우리가 폼 보기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컨트롤에는 이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 요런 게 이제 20 이상인 경우죠. 20 이상인 경우 10%를 그 이외의 경우 5%를 표시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자, 이때 주어진 함수가 IIF라는 함수가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딱 보니까 뭐죠? 바로 엑셀의 if라는 함수죠. if 함수는 어떤 조건식에 대해서 참일 때의 값과 거짓일 때의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가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대 축소해 놓고요. 똑같이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iif 이 i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조건대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어떤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조건이 참일 때 쉼표하고, 조건이 거짓일 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판매 수량 필드의 값이 20 이상일 때. 크거나 같다, 20.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드리라고 했습니까? 0.1,
0.1, 10%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죠? 5%니까, 0. 자,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0.05죠, 5%는. 100분의 5, 0.05.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고요. 문제에서 지금 그,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백분율이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라는 부분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지시한 대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할 것. 뭐 그대로 작업을 이행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그다음 폼 바닥글에 보면 txt 지역합계 예죠. 그 다음에 txt 지역평균 이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코드 자 예죠. 이 지역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그다음에 평균을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dsum 함수와 davg 함수를 이용해라. 자, 그 활용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dsum 우선 d를 빼고요. sum 함수는 합계 구하는 것이고 avg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D가 붙으면 이것은 이제 도메인 집계 함수라고 하는데요. 요걸 하는 역할은, 자, 똑같습니다. 엑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것이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요. 이 도메인 집계 함수는 인수에 세 인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필드명을 적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테이블명, 세 번째 인수에는 조건을 적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테이블에서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어떤 테이블에서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때 이 조건에 맞는 합계와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txt 지역 코드, 지역 합계 코드가 아니고 지역 합계 컨트롤을 선택하고요.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None dsum 함수. 자, dsum 함수는 세 개의 인수를 가진다. 세 개의 인수는 이렇게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서 세 개의 인수를 가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필드명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필드의 합계와 평균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드명은 매출액, 필드명은 어떻게 해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은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작업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은 그냥 큰 따옴표 하지 않고 큰 괄호, 대괄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부분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면, 자, txt 지역합계, 자, 하나만 볼게요. txt 지역합계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코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 평균을 표시하도록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txt 지역코드에 입력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지역코드 필드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이 조건에 맞는 경우의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필드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꼼꼼히 한번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코드라는 필드와 같으냐? 뭐가? txt 지역 코드라는 코드에 입력된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필드의 합계를 구해라.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그 TXT 지역 평균이라는 것도 구해주면 되겠고요. 는 DAVG 평균을 구하는 거죠. 예,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는 어차피 동일하고요. 큰 따옴표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한다. 어디로부터?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어떻게? 조건은 지역 코드 필드의 값이 TXT 지역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은 사실 조건식 작성에 따르자면 이 지역 코드라는 필드가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테이블의 그 데이터 형식에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얘를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뒤쪽에 조건식, 조회식 작성할 때 배우는 부분이고,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트롤의 값과 필드 이름이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식 작성 방법에 따라서, 뒤쪽에 배우겠지만 그 방법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얘가 TXT 지역 코드잖아요. 그죠? 얘는 컨트롤 원본이 지역 코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폰보기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지역 코드, TXT 지역 코드에 되어 있는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과 동일한 경우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보도록 하면 여덟 번째죠. 폰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 커맨드 버튼을 생성을 해라. 그래서 우리 미리 보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명령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때 작업할 때는 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이렇게 명령 단추 마법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명령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 레코드로, 여기 보면 마지막 레코드로, 레코드 탐색에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라. 컨트롤은 CMD 마지막으로 해라. 그림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동, 이 그림과 동일하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처리해 주고요. 이 부분만 이제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CMD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똑같은 동일한 작업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에 가면 크기 공간이 있고요. 가장 긴 길이에 가장 넓은 너비에 뭐 이렇게 맞춰주고 그다음 맞춤에 뭐 위쪽 맞춤에 왼쪽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때요?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여덟 번째 지시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폰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정렬하시오. 방금 작업한 거죠. 예. 특별히 뭐 할 건 없고요. 뭐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렬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여러 버튼들을 선택을 하고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에 가면 크기 및 순서 조정이 있고 여기 크기 공간과 맞춤 이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눈으로 보는 것, 풀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다 보면 좀 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꼭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